그래서 17년 8월 16일 오후 9시 14분입니다 지금. 참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물어요. 너무 많이 물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딱 고기 많이 무네 진짜. 씨알도 엄청나게 줘. 씨알 엄청나게 줘. 씨알 봐, 끝내주지. 야, 아유 아줌마가 얇고 먹기도 원하잖아요. 우리 배 한번 타보시래. 아유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 와, 오늘 이거 막 쿨러가 모자라겠어 진짜. 그래서 또 하나 가져왔잖아. 같이 담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두 개 해도 모자라겠네 이리 잡히면. 와, 어, 씨알이 뭐 장난이야. 씨알 장난이야. 여기 한 벌써 지금 얼음 좀 채운 사람들 망쿨인 망쿨. 이야, 이 얼마 만큼 잡는가 볼게. 오우씨, 어? 와, 많이 잡았네. 와, 벌써 한 15kg, 한 20kg 가까이 잡은 것 같은데. 와,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요. 오우씨. 사장님도 처음이신데 지금. 어이구야. 제가 볼 때 사장님도 처음인데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장님 처음이신데 바로 시작부터 완 작년에 작년에요. 와, 딱. 이거 하나 여기 지금. 와, 거기 올려. 여기서 찍어봐. 자, 여 쿨러도 저기 바구니에 찍어. 쿨러. 오, 벌써 녹이야. 봐, 고기가 둥둥 떠다니. 바구니에 찍어, 바구니에. 자, 이거 올려 보세요, 올려 보세요. 바구니, 바구니. 와, 이거 뭡니까 이거? 깔치 다음 시간이 없어 지금. 다음 시간이 없다. 야야. 시간 하나 시간. 많이 올라오네, 많이 올라와. 아. 이거 지금 7월달보다 지금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7월달보다. 살 삶을 덕수로 올라왔다. 그때보다 지금 더 올라왔어 지금. 많은 거 처음 나지. 와, 그때보다 지금 더 올라와요 지금. 그때보다 다른 사람보다. 네, 이거 지금 이런 날 사장님 가시 낚시 배 타고 만나보기 힘든 날이에요 진짜. 그렇지, 이런 날은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날. 와, 나 진짜 씨알도 완전 진짜 삼지에서 삼지 반만 올라오는데. 좋아. 박사님 여기 아직 많네. 응? 어? 사장님 맞아. 오늘 애감 적어도 샀지. 아, 몇 마리 올립니까? 야, 잘 올라오네, 잘 올라오. 와, 이 그냥 사장님 탁탁 털어내면 돼 그냥. 와, 그래서 그 탁탁 털어보세요 그냥. 그 뭐 잡지 말고. 와, 이거 세 마리.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뒤집어 갖고. 예, 그 뒤집어 아니 이리 잡으라고 이리. 예,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리 잡으면 힘들어서 못 들고요. 이리 보세요, 와, 사장님 이렇게 보세요. 한 마리 더 올려보세요. 제가 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 잡으면 털기 힘들고. 와, 이거 보세요. 제가 잡을게요. 보세요, 이거 이렇게 갖고 좀 더 잡고 들어 올려보세요. 아, 들어 올려 보시는 게 이 줄. 예. 이렇게 하고 이리 잡아 갖고 이리 요리 잡아 갖고 그냥 이리 잡아 갖고 툭툭툭. 이런 금방 틀려요. 사장님은 이리 잡으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딱 잡으면 툭툭툭 하면 금방 틀립니다. 틀어 보세요. 예. 예, 그렇게. 예, 그리 잡고. 예, 그리 잡고 저로 좀 잡고 툭툭툭 틀어 보세요. 예. 빨리 틀어 보세요. 예. 그렇게 틀어야지 빨리 고기를 빼고 해야지. 사장님처럼 느리 갖고 안 돼, 느리 갖고. 이제 뭐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엄마 못 올라오면 다섯 마리야. 하, 나요 한번 싹 한번 물어볼게.
한쿨은 좀 채워 보여. 이거 벌써 만쿨인. 때도 바꿨네요. 짧은 걸로. 언제 또 바꿨습니까? 와, 입질. 이걸로 하니까 던지는데 제끼야 되지. 네. 올리는데 힘들어야 되지. 빨리 하라고요. 이걸 제끼 필요 없이 바로 던지고 바로 당기면 되니까. 자, 꾸덕꾸덕 하죠. 갔다. 신나구만 뭐. 챔질하고 딱 그 무게가 바로 안 올라오죠. 무게가 있으니까. 작은 애고 힘들 보기 좋고 편하구만. 와, 고기 많이 무네, 많이 물어. 오늘 내가 들어오면서 그 대박 식당에서 내가 대박 냉면. 대박 냉면. 아까지만 듣겠다. 대박 나는 거 대박 냉면 먹고 나서 아주 좋다. 아, 그럼 대박 냉면 맨날 대박 냉면 드시고 오겠네 그러면. 우리 가게 오실 때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히 작년엔 이러지 않았는데. 와, 이거 진짜 이런 날 만나보기 힘든데.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오래 끌지 마시고 지금 넣은 지 시간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공사 깜빡깜빡 거리자. 공사. 네. 넣은 지 4분 됐단 말이에요. 고기가 많이 물 때는 3분만에 그냥 바로 올리세요. 그냥 막 끌 필요 없습니다. 올리세요, 사장님. 그냥. 예. 아니, 그 채비를 해소하시라고요. 예. 고기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입질하지요, 사장님. 들어가자마자 입질하면 오래 끌지 마시고 한 3분만에 그냥 바로 올리세요. 3분만에. 그러면 미끼 다 떨어져 있고 고기 몇 마리 물려 있고 그렇거든요. 계속 그만큼 빨리 넣었다 뺐다 빨리 해보세요. 잘 되십니까? 지금 안 됐지. 오늘 사장님 진짜 완전 이런 날 만나기 힘든데. 날 잘 잡았어요. 날 잘 잡았어요. 진짜 축복을 내렸어. 그러니까요. 와, 가르쳐드린 대로 잘 하시네요. 네. 와, 힘들어요. 겁나 힘들어요. 와, 오늘 이거 쿨러 이거 새로 사신 거예요 이거? 저 아저씨가 산 거예요. 쿨러 만땅 채우고 있어 이거. 와, 초보들이 이거 갖고 와갖고 만땅 채우시는 분 없는데. 오늘 첫 시작에 개시해갖고 와, 만땅 진짜 이거 80리터 이거 만땅 채우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와, 사장님 이제 물도 붓지 마세요. 물 이제 얼음이 없어갖고 물 더 붓으면 이제 물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아무리 고기 많이 잡아도 이제 물 붓지 마세요 선생님. 와, 아이씨. 바로 그만 아가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와, 끝내줘. 야, 네 마리씩. 와, 다섯 마리. 씨알도 바로 딱 3지 한 3점 한 3지 정도 되겠네. 3.5지 조금 안 되는 3점 한 3지 정도 되겠네. 와, 이건 좀 제법 크네요 저거. 얼굴 나오게 크게 뚫고 이쪽으로 벅찍시. 우리 이제 동영상 이제 뜨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보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한번 올리면 기본 조회수 만 회에서 2만이에요. 2만 명 봅니다 이거. 2만 명 봐요. 전국에서 2만 명이 본다 그래. 저 여기 있어요. 까지 낚시 하시는 분들 한 2만 명 봐요. 2만 명 한번 올리면. 아따 봐라. 자, 또 한 바퀴 싹 돌고.
여기 뒤에. 와, 무슨 뭐 잡았습니까? 응? 와. 시알이 좋다. 시알이 최고지, 시알. 상영 보세요. 이거 지금 위에 조금 이거 위에는 안 건드렸잖아요, 이거. 네. 밑에만 건드렸죠. 밑에 두 개 물었죠, 깔치. 네. 맞아요. 밑에만 두 개 물은 거예요, 깔치? 아니. 어디에 물었어요? 몇 번째 바늘? 두 번째. 이게 두 개? 네. 그러면 수심을 확 올리세요. 올리? 예, 네, 수심을 한 7m 정도, 20m 있죠, 20m. 그러면 이거 한 10안 3m라고 보세요, 10안 3m. 지금 고기가 엄청 위에서 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위로 해갖고 한 13m 그로 해갖고 챔질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너무 많이 뛰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 한번 내려보세요. 와, 이거 많이 잡으셨네, 걔도. 멀미하신. 괜찮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일하면 안 돼요, 이거. 집어등이 밖에 덜렁덜렁거리면 안 됩니다. 항상 집어등은 첫 번째 바늘이라 생각하시고, 안에다 집어넣어. 땡겨보세요, 이거. 네. 아, 풀어보세요. 네. 이렇게. 집어등을 걸쳐놔야 돼, 밑에, 항상. 집어등이 바깥에 있는 채로 있으시면 지금 하나씩 내리고 있죠. 예. 네, 이렇게 해놓으면. 예.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보 조사님 다음 또 볼게요. 와, 이거 잘 올리신다. 속도 확확 올라오는데. 집어든 물이 다 들어가 있네, 집어든. 그냥 그 쓸쓸히 고기 잘 물어갖고 지금 같은 날은 그냥 집어든 크게 의미 없어요.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게 있잖아요. 두 줄을 같이 잡고 하다가 한 줄은 한 손으로 짜 해갖고 탁탁 털어내면 돼요, 한 손으로. 그거는 살 잡아 당기면 되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처음부터 이쪽을 잡으셔야 돼, 처음부터. 예. 그래야지 지금처럼 그, 예, 안 돌아가요. 예, 됐어요. 그거 보세요. 예. 아니, 여기까지 왼손을 같이 잡고, 오른손 잡이죠. 같이 잡고, 들어 집어넣고, 한 손을, 한 손을, 예, 그래갖고, 예, 그렇게 툭툭 털어내면 돼, 그냥. 예. 뒤로 털어내보세요. 세게 그냥 툭툭툭 흔들어 보세요. 예, 네, 그냥 틀립니다. 지금 고기가 많이 물 때는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 빨리빨리. 그까지 같이 잡고, 예, 네, 그래갖고 툭툭 털어내세요. 예, 네, 빨리빨리. 예. 네. 그냥 세게 툭툭툭 흔들면, 위아래로 흔들면 다 틀립니다. 예. 네. 바늘을 이렇게 잡아야 돼, 바늘. 근데 어떻게 잡냐면, 바늘을 이렇게 딱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금방 다 틀리거든요. 예, 네, 그렇게. 장갑 바꾸시고, 그네. 와, 또 갔다 왔는데 또 다섯 마리 걸리네. 한 바퀴 돌아갔는데 또 다섯 마리 깔려있어. 자, 우리 삼촌 한번 올리는 거 한번 볼게요. 왜만 안 물었어요? 고기가 더 뜬 거 아닙니까? 저 한 20m 하니까 위에만 둔발 두 개만 반드 깔치 물었던데. 아, 다제 20분 사님 한번 또 한번 볼게요. 몇 마리? 40만 마리.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어.
두 마리 끝이네요. 와, 아이고. 와, 이거 시야를 좋아하니까 바닥에 뚱뚱이라니, 바닥에 뚱뚱. 야, 사장님 완전 토, 완전 노하우를 완전 터득하시는데요. 바로 그거 먹고 뒤로 싹 제끼면서 털어버리시네 바로. 몇 마리 좀 물은 것 같습니까? 와, 좀 힘겹게 들어 올리시는데 좀 깔치 좀 물린 거 아닙니까? 시야 좋기는. 예. 잘 안 잡히네. 와, 씨알 좋다 이거. 와, 3지 반짜리네. 아, 씨알 진짜 좋네, 진짜 좋아. 네, 씨알 좋아하는 게네. 이거 3월 달에는 이런 거 한 마리 올라오면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데. 와, 지금 평균 씨알, 평균 씨알. 작년 10월 달에 한번 저어가지고 여기에 타고 갔는데. 그때도 저렇게 올라오는데. 예. 네. 막 12시 때 바람이 커진 게는 막 12시 반에서 막 싸지 못 잡게. 여기 불을 옮겨봅니다. 지금 부어놓으세요. 한 바가지 부어놓으세요. 네. 이제 좀 이따 잘라고요. 아, 사진 몇 가지 좀 이따 더 찍어놓고 그래 짜야 되겠습니다. 자, 던지는 거 보세요. 저 옆에 사장님 지금 잘하고 계신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3m. 아까 제가 한번 수심을 좀 더 올려보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다 그냥 고기 안 물어서 내리신 거예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처음부터? 아니, 수심을 좀 올려보세요, 사장님. 이거 제가 아까 고기가 위에 바늘만 물길래 위에 바늘 물면 수심을 좀 올려봐야 되거든요. 이래갖고 지금 층이 나눠져 있어요, 층이. 한 15m 요새 갖고 입질 안 오면은 지금 22m인데 조금 더 내려봐야 돼요, 한번. 일단 이거 한번 입질 오는가 한번 보고요. 입질이 안 오면 다시 수심을 좀 내려야 됩니다. 한 1분 정도 기다려 보시고요. 아직까지 입질이 없네요. 옆에 사장님도 지금 몇 미터 하는가 한번 물어봐요. 사장님 몇 미터 하고 있어요? 23m에서 네. 10m 더 올리면서 아 23m부터 23m까지 네, 네, 네. 지금 옆에 사장님 몇 미터 하는가 물어봐요. 사장님 지금 몇 미터 하고 있어요? 25부터 올리. 25부터야. 입질이 지금 바로 안 오니 바로 안 와. 있어보세요. 살 지금 건드릴 것 같은데. 저 위에 바늘 물었거든요. 일단 뒤에 사장님 하는 거 보고 입질은 입질 오지요?
입질 왔다. 입질 왔어. 입질. 아이, 감지 마세요. 지금 수심이 15m, 15m에서 하잖아요. 15m. 네. 15m에서 하기 때문에 더 감아버리면 너무 위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챔질은 최소한 하셔야 돼요. 한 1분 정도 가만히 놔두셨다가 조금 있다가 한 수심만 한 2m 정도 더 올려주세요. 그래 놓고 한 정도 1분 정도 더 있다가 그래 올려보세요. 자기. 그럼 제가 이래갖고 한번 가만히 몇 마리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입질이 오고 왔는데 뭐 크게 많이 달린 것 같진 않고요. 한 마리 그냥 깔짝깔짝 하는, 한두 마리 지금 깔짝깔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 자리에 지금 여기 지금 고기가 많이 안 몰렸어요. 지금 옆에 사장님들은 넣자마자 바로 바바바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장님 넣어도 바로 입질이 안 오고 조금 기다려야 입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 사장님 자리에 안 몰렸단 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일단 가만히 놔두고 깔치가 몰리는 곳에 다른 깔치들과 몰리거든요. 그래서 챔질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금 기다리다가 깔치가 모이게끔 일단 기다려봐야 돼요. 이래갖고 이래갖고 올려보고 나중에 바늘이 몇 번째 바늘 무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이래갖고 지금 여기서 자, 2m 정도 더 올려볼게요. 2m 정도 올렸어요. 이래갖고 한 1분 정도만 더 있고 더 있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이래갖고 몇 마리 걸리는가 보고 몇 마리 걸리고 몇 번째 바늘 무는가 보고요. 그래갖고 지금 또 입질 오지. 이번 이런 건 좀 입질이 센 거라서 새 깔치가 물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는. 이래갖고 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이 지금 챔질을 많이 하지 마세요. 사장님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챔질을 많이 해버리면 붕 떠버려갖고 지금 아까보다 희체거리가 훨씬 많아졌죠. 아까보다 고기가 한 두 마리 더 달리단 말이에요. 한 두 마리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쭉쭉쭉 여기 보세요. 지금 고기가 쭉쭉 내려가. 지금도 새 고기가 물어갖고 그 제법 씨알 좋은 고기가 물어갖고 추 무게보다 이제 더 이제 힘이 받치는 놈들이 물어갖고 이거 낚싯대가 살짝 안 가라앉는 거거든요. 씨알이 좋은 것들이 물리면 낚싯대가 가끔씩 들리기도 합니다. 아, 네. 아까 낚싯대 살짝 들리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한 30초 정도만 해갖고 한 2m 정도 더 올려보고 한 30초 정도 더 있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래갖고 처음에 그러면 보세요. 12m, 지금 12m인데 16m 정도에부터 시작했잖아요. 한 2m씩 끊어가고 올려가고 이래가고 딱 올려보면 몇 마리 걸려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몇 마리 걸린지 알 수가 없는데 한 3, 4마리는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거를 처음에 잘 많이 안 걸린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빨리 넣었다 뺐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마시면 고기를 많이 넣자마자 바로 입질 오고 그래요. 절대 챔질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사장님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올려가고 체비함 해서 해보세요. 네, 감아보세요. 속도 이거 나오죠? 속도 한 15 정도 하시면 15. 올려 더 조금 더 세게. 네. 됐어요. 밑에 내리시고 이거는. 네, 올려갖고 해보세요. 아, 너무 많이 감지 마세요, 사장님. 네, 됐어요. 아, 들어올리세요. 그대로 들어 올려보세요. 예. 낚싯대 내리시고, 예. 집어등, 아니, 그쪽이 아니, 이쪽으로. 그쪽으로 갈, 예. 편하신 대로 걸쳐 놓으시고요. 예. 집어등은 뒤에다가 항상 놔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좀 불편 힘드시니까 그냥 사장님 집어등 바로 위로 올리세요. 편하게. 네, 이렇게 안 그러면 뒤로 살짝 걸쳐 놓으시든지. 네. 저 그 미끼 따먹었죠? 없고 이게 지금 고등어가 없기 때문에 미끼가 떨어진 건 무조건 깔치가 따먹은 거거든요. 미끼가 몇 개 살아있는 걸 봐야 됩니다. 깔치가 안 올라와도 이것도 따먹었고 이거는 언제든지 깔치가 이 자리에 물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올려보세요.
자, 깔치 있지요. 사장님 이것도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 가운데 나보세요, 나보세요 그냥. 나보세요. 나 그냥 나보세요 그냥. 가운데까지 왼손으로 같이 잡으세요. 왼손줄, 왼손줄. 이래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래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잡으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예, 네,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손으로. 사장님 오른손 잡이 아니에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손 그 잡고, 예, 네. 왼손을 왼손 잡고, 그다음에 오른손 오른손은 이걸 두 줄로 같이 여기까지 같이 잡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같이 잡고 오른손 힘 빼시고, 그다음에 낚시 바늘 줄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잡아갖고 한 손은 이렇게 잡아갖고 탁탁탁 털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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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걸 못해.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미끼 다 따먹었어, 다 따먹었어. 미끼 다 따먹고 고기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지금 이거 고기가 많이 안 올라온다고 그래 하지 마시고 딱 똑같이 제가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고기 몇 마리씩 딸릴 거예요. 입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끼 다 떨어지잖아요. 자, 올려갖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 사장님 한번더 양손으로 시범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